레모나들 안녕하세요. 채문아입니다. 레모나들 오늘은 제가 브라우스 소개 영상을 좀 준비를 했어요. 제 인스타에 언니 예쁜 브라우스 너무 많이 안다고 브라우스 알려달라는 이제 DM이나 댓글이 되게 많은데 제가 이 영상을 위해가지고 입을 다물고 있었습니다. 제가 브라우스를 고르는 조건들이 조금 있는데 오늘 영상을 보시면 완전 파악을 하실 거예요.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어깨가 좁아 보이지 않는 거. 좀 퍼프 소매여야지 얼굴도 작아 보이고 비율이 좋아 보인단 말이에요. 그리고 활동이 편한 것도 이런 팔뚝 근살 같은 거 싹 가려주는 거. 저는 딱 블라우스를 볼 때 되게 비율이 좋게 보여주는 그런 옷들을 선호하는 편이에요. 제가 키 156에 키장녀여가지고 비율이 좋아 보이는 옷에 약간 집착을 하게 되더라고요. 누가 입어도 예쁘지만 오늘 키장녀들은 특히나 놓치지 마세요. 그러면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 오늘 시작해볼게요. 첫 번째는 여러분 제가 인스타 올리자마자 DM이랑 댓글로 옷 뭐냐고 알려달라고 폭주했던 요 사선 블라우스입니다. 제가 요새 정말 많이 입은 블라우스예요. 옷이 사선으로 돼 있는데 이게 뭐라고 되게 유니크하고 예쁘더라고요. 그리고 크롭 기장이어가지고 다리도 엄청 길어 보이게 해줘요. 사실 뭔가 이 디자인에 롱 기장이다 하면은 옷이 되게 이상할 것 같아요. 거의 이제 막 이렇게 쫙 넓어지는. 그래서 이 옷이 진짜 길이를 딱 잘 뽑았다. 목도 되게 길어 보이고 팔뚝도 되게 슬림해 보이게 해주거든요. 뭔가 부담스럽지 않게 싹 커버를 해줘요. 드라이한 원단이어가지고 되게 편한데 뭔가 또 빡빡하고 그런 게 아니어가지고 제가 진짜 자주 입었어요. 딱 베이직한데 그 사선이 유니크함을 너무 줘가지고 제가 이게 손이 너무 많이 갔던 것 같아요. 요게 입으면은 배꼽이 살짝 보이는데 안에 뭐 민소매 검정 색깔을 입던가 하이웨스트 바진 같은 거 입으면 감쪽같이 가려지고 사실 되게 부담스러울 정도로 보이는 것도 아니거든요. 근데 딱 하나 약간 단점이라고 하면은 구김이 굉장히 많이 가는 소재예요. 근데 그거는 뭐 소재의 특성이고 가격도 너무너무 착하고 와 진짜 이거는 꼭 같이 입어야 돼 라고 제가 생각했던 블라우스입니다. 그 다음 블라우스는 옆에 요 셔츠예요. 이거는 여러분 이 블라우스의 넥 디자인이나 이 퍼프 디자인부터 너무 평범하지 않고 유니크한 소장 가치가 굉장히 좋은 옷이에요. 이 면이 되게 얇아가지고 봄에서 여름 그리고 이제 너무 더워지기 전 가을까지는 괜찮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 패턴이 패턴인지라 이제 여름까지만 입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이게 카라가 둥근 모양인데 끝나는 건 브이넥으로 끝나고 퍼프 쪽도 보면은 이런 주름 디테일이라서 아는한데 예뻐서 좋았어요. 시원하게 청바지랑 입었을 때 되게 예쁘고 저는 이게 아이보리랑 블루 컬러의 배색이어가지고 색조합도 되게 좋더라고요. 제가 색조합 이런 거에 약간 변태처럼 집착하는 면이 좀 있거든요. 아 진짜 이거를 여름에 내가 조금 더 빨리 알아서 레모나드한테 좀 더 빨리 소개해줬으면 어땠을까 아쉬울 정도로 완전 소장같이 품품인 블라우스입니다. 그 다음 블라우스는 요 체리코코의 블라우스예요. 요거는 여러분 입는 순간 약간 이제 청순하고 고급스러움이 되게 뿜뿜 뿜어나는 그런 블라우스인데 두께감이 조금 있지만 그게 되게 불편하거나 입었을 때 무겁게 느껴지는 소재는 또 아니에요. 어깨 퍼프도 통통하고 팔목 기장이 약간 긴 편이어가지고 팔 군살 완벽하게 커버를 해주고 카라가 은은한 물결이어가지고 얼굴도 되게 부드러워 보이더라고요. 그리고 저는 여기 기장이 짧아서 하의에 안 넣어도 되니까 그 부분이 제일 좋았어요. 왜 이렇게 저는 하의에 상의를 넣는 게 조금 싫은지 모르겠어요. 모든 디테일이 되게 러블리하게 연출을 해주면서도 찌뽕짝은 아니어가지고 이거 올렸을 때 레모나들이 알려달라고 해가지고 내가 진짜 좀만 기다리라고 했던 그 블라우스예요. 그리고 이게 진짜 활용도가 좋아요. 사실 이런 디자인은 어디에 언제 입어도 되게 맞는 룩이잖아요. 원단이 구김도 안 가고 뭔가 탄탄한 느낌이어가지고 오래오래 입어도 쉽게 해질 것 같지 않는 옷입니다. 참 체리코코에 제가 좋아하는 디자인의 블라우스가 많더라고요. 그 일전에 보여드렸던 이 블라우스도 너무 이제 예쁘다고 다들 그러셨는데 빨리 품절이 된 걸로 기억하고 있어요. 저번에도 너무 잘 입었는데 이번에도 완전 득템. 그 다음은 이 굉장히 베이직한 하늘색 블라우스입니다. 이거는 뭔가 심플 모던 스타일로 그냥 툭 걸치면은 시크하게 연출할 수 있는 블라우스예요. 코튼 원단이라 옷 퀄리티가 되게 괜찮고 단추를 이렇게 숨기는 디자인이라든지 조금씩 신경 쓴 디자인들이 옷 전체의 분위기를 만들어내는 것 같아요.
퍼프도 되게 과하지 않고 적당하고, 요 퍼프 끝에 소매를 딱 잡아줘가지고 되게 부해 보이지 않더라고요. 요게 컬러가 은은한 스카이블루 컬러여가지고, 뭐 피부톤 상관없이 입기가 너무 좋을 것 같고. 아니, 여러분, 이게 상세 페이지에 이제 하의가 베이지색 하의랑 매치를 했더라고요. 그래서 요거 예쁘겠다 하고 따라서 제가 입어봤는데, 정말 은은한 분위기가 너무 예쁘더라고요. 베이지 하의랑 입는 거를 추천드립니다. 꾸민 듯안 꾸민 듯 되게 모던한 느낌이 좋아가지고 데일리로 입기 너무 좋을 것 같아요. 그 다음엔 여러분, 이 데님으로 된 블라우스입니다. 사실 요거는 블라우스는 아니고 자켓인데, 그냥 자켓으로 입었을 때보다 블라우스처럼 입었을 때 너무 예쁘더라고요. 여기 디자인이 약간 과할 수는 있는데, 요거를 제가 입고 영상을 올렸을 때 우리 레모나들이 진짜 많이 물어봐 주는 거예요. 그래서 느꼈죠. 스타일이 비슷한 사람들끼리, 뭔가 좋아하는 게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이는구나. 아니, 저는 이 옷이 진짜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. 청소재인데 연청에 되게 가벼워가지고 그냥 맨사라 입어도 전혀 부담이 없고, 퍼프 소매라 팔은 자연스러우면서도 팔뚝살 완전 커버해주고, 레이스가 있어가지고 좀 사랑스럽고 영함까지 느낄 수 있도록 해주는 것 같아요. 정말 모든 나의 니즈가 반영된 옷이다. 연청 입어도 괜찮은데, 저는 그냥 화이트 바지 입었는데도 너무 예쁘더라고요. 요게 여러분, 짧아도 루즈한 편이어가지고, 루즈한 상의를 입을 때는 약간 붙는 하의를 입는 게 날씬해 보이고 비율이 좋아 보인다는 거. 그 다음 마지막은 뭔가 블라우스의 정석이다 라고 할수 있는 요 코코블랑의 블라우스입니다. 이거는 진짜 뭔가 블라우스 하면 생각나는? 그리고 여리여리한 느낌이 끝내줘요. 나좀 긍주긍주 이런 거 좋아한다 하시는 분들한테는 완전 추천입니다. 이게 제가 할인가로 해서 15,000원 정도에 샀거든요? 요게 근데 핏이 제가 딱 일자로 섰을 때 저한테 품이 좀 커요. 허리만 뭔가 확 잡아줬어도 훨씬 예뻤을 것 같은데, 이 부분은 좀 참고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제가 몸이 어떠냐면은 팔다리에는 또 살집이 있는데, 요런 통 같은 게 엄청 작아가지고 저 때문에, 문제는 나야. 나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. 근데 전체적으로 풍기는 느낌은 되게 좋고, 요 뭔가 자글자글한 소재가 되게 유니크하더라고요. 상세 페이지 봤을 때는 뭔가 탄탄한 느낌이었는데, 제가 입었을 때는 전혀 그런 느낌 없고 그냥 약간 하늘하늘한 블러스를 입은 느낌이었어요. 그리고 요 단추랑 옷 소재가 같은 거여가지고 이런 게 주는 통일감도 좋더라고요. 엄청 뭔가 부드럽거나 퀄리티가 엄청 좋거나 사실 그런 옷은 아니에요. 이게 만 원대 블라우스인데 그러면은 그냥 다 우리가 쓸어야 되잖아요. 근데 그 정도는 아니지만 가격을 생각했을 때 너무 좀 가성비가 괜찮은 정도의 옷이라서 제가 추천드립니다. 레몬애들, 오늘 제가 소개한 블라우스들 재밌게 보셨나요? 뭔가 제가 소장하고 있는 더 예쁜 블라우스들도 되게 많은데, 제가 한 번씩 영상에서 보여드려가지고 약간 지루할 것 같아가지고 여러 개 구매해가지고 거의 한 1달 정도 다 입어보고 하고 보여드린 것 같아요. 제가 항상 예쁜 거, 좋은 거는 우리 레모나들이랑 다 공유할 테니까 재밌게 봐주시고, 저랑 뭔가 체형이 같다, 좋아하는 게 같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 저를 옆에 꼭 붙어 계시면은 다 공유하겠습니다. 오늘도 긴 영상 끝까지 봐주셔가지고 진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. 영상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,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최근 댓글에는 최대한 꼭 답글 달게요. 오늘도 진짜 끝까지 영상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, 우리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. 안녕!